15년 전 팔팔하던 20대 시절의 유명 뮤지컬 공개 오디션장입니다. 박할린 감독 보이시나요? 그땐 저를 떨어뜨렸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시려나? 아, 우리 감독이 기뻐하시겠다. Look at me and tell me who I am. Look at me and tell me who I am. 요 방금 요 위치였어. 네. 다 했어.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. 방금 했거든, 방금. 오랜만에 다시 감독님께 선보이는 노래. 설륙이 될 줄 알았건만. Look at me and tell me who I am. Why I am. What I am. 되는데 딴 생각을 해. 그러니까 내가 노래할 때 원초 훈련 받은 게 그쪽이 되어 있어 버리니까. 네. 김밥 줘요, 엄마. 한번 해봐봐요. 아, 김밥 줘요, 엄마. 그냥 그 길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. 찾으면 여기 다 올라가겠는데. 그리고 이제 성악 발성법을 김밥, 뮤지컬 발성법으로 바꿔야 김밥, 하는 게 급선무. 단무지. G가 다쳤죠. G가 다쳤는데 김밥을 하고서 밥에 내가 처음에는 말로서 질렀어. 정말 김밥 먹고 싶어서. 근데 생각을 순간에 바꿔봐요. 아, 이게 노래 비브라토 넣고 내가 뒤를 조금만 더 열어보자. 이렇게 뒤를 어디? 성악이랑 똑같잖아요. 그럼 뒤에 있는 거. 스스로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. 어우, 자꾸 갈라지죠. 저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. 김밥. 목 아파. 지금 새로운 악기를 찾는 거잖아요. 그 새로운 악기 찾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된 루트를 못 찾았어요. 그러니까 그 루트를 찾고 그 악기를 만들어내면 왜 못해요? 원래 연기를 했고 노래를 했고 뮤지컬에는 연기가 더 중요한데 제가 보는 뮤지컬에서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장르잖아요. 연기에 대한 슬럼프가 오면서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뮤지컬도 되게 하고 싶고요. 그리고 이 뭐랄까 배우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렇게 쑥스러우니까 어떠한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아, 이거를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